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지난 2020년도 10월 주간 리포트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신자들이 증가세에 있다는 보고를 내었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평소에도 예배를 그저 수동적으로 드리던 성도들의 죄성에 코로나19가 기름을 끼얹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동기관에서 조사한 2021년 6월 주간 리포트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신앙의 질적 변화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는 응답이 깊어졌다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통계들은 기독교 신앙이란 것이 이 코로나19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일한 기관에서 발표한 또 다른 통계들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성도들의 영적 침체와 나태 그리고 무기력함은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도 개인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심리 상태 변화 조사에서 하나님만을 삶의 전부로 삼고 그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신앙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심리 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자녀들일수록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녀들보다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서 긍정적 지표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최근의 통계도 있습니다. 이상의 통계 자료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건전하고 건강한 성경적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은 자신이 처한 삶을 핑계대거나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는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이며 내적인 유혹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다시는 그들의 무능함과 무기력함 때문에 실패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을 것을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그 새 언약의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새 언약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코로나19로 인해 빠지기 쉬운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 언약은 성도의 내면에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함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 3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날이 이른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종말론적인 하나의 관용구로서 본문에서 의미하는 그날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시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새 언약 성취의 궁극적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도래할 새로운 시대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계시를 소유한 신약의 성도들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구절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당사자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언급하셨는데 이 언약의 당사자들 역시 모세를 중보자라 하는 민족적 이스라엘 집합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옛 언약에서와 같이 혈통에 따른 집합 개념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근거로 그 자격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약속하신 여호와께서는 이제 32절을 통해
그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구절에서 새 언약은 새 언약 이전에 어떤 옛 언약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하심으로, 그 옛 언약이 구체적으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불리는 모세 언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결혼 언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2절 하반절에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고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언약을 스스로 파기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당신의 신부를 출애굽시키시고 결혼 언약을 통해 아내로 맞아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언약을 파기하였기에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용어 때문에 전혀 다른 별개의 두 언약이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등은 언약 체결 시기와 언약의 당사자,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언약의 내용이 조금은 달라 보여도 그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향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언약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통일성과 연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옛 언약의 대표로 소개된 모세 언약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미 주셨던 은혜 언약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여러 방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계시의 통일성뿐만 아니라 계시의 점진적인 성격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그 계시의 완성이며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전 계시보다 훨씬 더 구체화되고 선명화되며 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로 살펴볼 새 언약의 특징들을 이 계시의 통일성과 점진성, 즉 언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에 대해 33절에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33절 하반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은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의 무리를 높여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반대로 당신을 낮추시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언약적 관계의 확립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법을 자기 백성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옛 언약에서의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십계명, 즉 돌비에 기록된 것이었지만 새 언약에서는 그 법을 자기 백성의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든지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별개의 두 언약이 아니고 이미 연속성이 있는 언약들입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궁극적으로는 율법의 내면화, 곧 그 마음의 율법이 새겨지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면 첫 번째 특징에서의 불연속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 언약에서의 율법의 내면화는 옛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데 실패한 것을 배경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자기 백성의 마음에 새기신다는 것은 돌같이 굳은 마음에 새 영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심으로 바로 순종을 촉발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 순종의 실천을 약속으로 보장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불순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율법 몇 개를 더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려는 성향과 의지가 바로 율법이 새겨진 그 새 마음으로부터 격발되어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는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도 어느 도단이지만 동시에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 그 마음에 율법이 심기워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나 성향조차 없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동안 우리 자신이 자발적이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그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마지못해 드렸는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예배나 기도 모임이나 각종 교회 생활의 자발성이 아니라 형식적이며 습관처럼 참여했던 자들에게는 이 온라인 상황이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로부터 마음 편히 벗어날 수 있는 좋은 핑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평범한 날들에서부터 그 어떤 외부 강요나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 없이 참으로 마음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표지인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기도를 즐거워하며 구원받은 자의 의무인 성도의 교제를 누려왔던 성도라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이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코로나 이전부터 예배, 기도회 그리고 교제 모임 등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자발적으로 임했다면 이 온라인이 주는 산만함이나 생소함을 극복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와 기도와 교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 낮 예배만 근근히 드리는 자에게 수예배와 금요기도회를 건면하면 아직은 그럴 마음이 안 생긴다면 자신은 억지로 무엇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 다른 예배를 확장해 보겠다며 자신 안에 은혜 없음을 염치도 없이 스스로 밝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험과 유혹으로 인하여 낙심되고 연약하고 무기력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야 많겠지만 아예 순종하려는 마음조차 없는 자는 새 언약이라 백성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순종의 성향과 의지를 소유한 새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100% 순종을 못할 수는 있지만 새 언약 백성이 의도적으로 순종을 하지 않는 자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이 격발시키는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을 통해 형식적이며 죽은 신앙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역동적이며 생기 있는 생양생활을 영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새 언약은 하나님을 아는 직접적이고 명료한 지식을 주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 함께 보면 34절 상반절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 역시 연속성과 불연속성 아래서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연속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다윗 왕과 같이 큰 자나 또 나만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했던 어린 요정과 같은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모세와 같은 연장자나 어린 사무엘과 같은 연소한 자 할 것 없이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심으로 옛 언약과의 불연속성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새 언약 아래의 성도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직접적이라는 표현을 극단적으로 이해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 어떤 교사나 교육 제도도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의 직접적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바로
그림자인 모세를 중보로 하는 옛 언약 시대의 체제와 이제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는 새 언약 시대 체제와의 비교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옛 언약 시대에는 중재자인 모세만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했으며 일부 선지자들만이 말씀을 받고 제사장들만이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시대에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참 선지자이며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친히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 언약 시대는 계시의 점진성에 따라 옛 언약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명료하고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고 하시면서 세례요한을 구약시대에 속한 마지막 선지자로 소개하시고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하시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약시대 백성들이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복된 자라는 사실을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새 언약 시대와 옛 언약 시대가 그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나 철저히 구분되는가를 명확히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한들 또한 다윗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또 다른 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들 신구약 66권이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성령을 통해 친히 깨달아 알고 있는 새 언약 시대의 주일 학생의 지식만큼도 풍성하지 못하고 명료하지 못한 것입니다.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처럼 직접적이며 또 명료한 것이라면 비록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을 준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개인 경건 생활은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루 가운데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가지는 자들이 생과계로 너무 적다는 사실 때문에 적잖은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청년을 신반 중에 그 청년의 친구는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유익한 책으로 여기며 꾸준히 읽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불신 친구에게 야 너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왜 성경책을 읽느냐 성경보다 유익한 책들이 세상에 더 많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불신 친구가 하는 말이 세상에 유익한 책은 많지만 그래도 그건 사람이 쓴 책이고 성경은 그래도 신이 준 책이라고 하니까 성경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불신자 중에도 적어도 성경이 인간 저자가 기록한 책들보다는 유익할 것으로 희미하게나마 여기며 읽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시를 믿는다는 성경들이 성도들이 오히려 성경에 먼지가 쌓이게 하고 겨우 예배 때만 꺼내서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토록 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 분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직접적이며 명료한 지식을 소유한 새 언약 백성들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형식조차 차리지 않는 것도 큰 문제겠지만 또 다른 문제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 형식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즉 목표를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가고 시간을 내어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그저 그렇게 형식적으로 교제의 흉내만을 내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 없이 내뱉는 말들과 행위들이 그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아니 어쩌면 무관심보다 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은 그저 머리에만 머무르고 있는 죽은 지식이요 그 관계는 차갑다 못해 꽝꽝 얼어붙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몇 장 읽고 체크한 것으로 기도 시간에 눈은 감고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붐비는 어느 장소를 꼭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하늘 위나 바다 아래나 땅 밑에 꽁꽁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 철저한 금욕생활을 해야 되거나 특별한 신비한 지식을 알고 있는 교주 밑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소홀함을 성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확언해 주신 대로 새 언약 아래 있는 성도들은 진리의 성령께서 기록된 계시를 통해 예수님께 대해 친히 증언해 주는 자들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며 장래의 일을 성도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성도들에게 보이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된 새 언약 시대 성도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새 언약 시대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명료하게 알고 이토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세상 천지의 성도 외에 또 누가 있단 말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님은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답게 성령께서 친히 그리고 명료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더욱더 충만해지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이 교제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새 언약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주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사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해줍니다. 우리 함께 본문 34절 하반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즉 새 언약 아래에서는 완전한 죄사함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물론 옛 언약 아래에 있다고 사죄의 능력이 열등하거나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옛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은혜로운 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특히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기억지 않으시는 분으로 시편 성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죄사함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있는데 옛 언약 시대의 죄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속죄제사에 참여함으로써 바로 그 속죄제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구약시대에도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의 구속사역에 근거하여 또 새 언약시대에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근거하여 동일한 능력의 죄사함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불연속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옛 언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반복적으로 흘려야 했지만 새 언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옛 언약 시대의 속죄는 실체를 바라본 그림자요 하나의 예표였지만 새 언약 시대에는 그 속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의 새로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이나 새 언약에서 약속하는 바로 그 사죄의 능력은 이처럼 동일한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바로 새 언약 백성들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의 계시를 통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걸으셨던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성도들은 따라 걸을 수 있으며 바로 내가 달렸어야 할 골고다의 십자가에 날 위해 대신 달래신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서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바로 새 언약 백성의 사죄의 인식과 그로 말미암은 감격과 감사는 얼마나 풍성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가 성도의 죄인식을 마비시키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하나는 수많은 염려와 극도의 공포심을 조장하여 두려움에 함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방법은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통해 향락에 빠지게 하여 죄인식을 무뎌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이 시대를 볼 때마다 바로 이 공포심과 향락, 이 두 가지가 성도들의 죄인식을 마비시키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자주자주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부산 광역시 전체 인구와 천안시 인구를 합친 숫자와 맞먹는 약 400만 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전염병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경기 침체로 생업을 잃은 사람들은 당장 내일의 삶을 염려하며 두려움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염병이 창궐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의 또 다른 단면을 유심히 보면 주식과 부동산과 비트코인과 같이 일확천금을 누리는 투기 광풍이 세상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일하는 한 청년에 의하면 카페에 앉아있는 20대의 어린 손님들 대다수가 비트코인 이야기만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포와 향락이 묘한 공존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죄인식을 마비시키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 경향의 성도들은 이러한 시대 정신을 거스르며 매일의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진정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염려하며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은 결국 사죄의 확실성을 깨달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이 사죄의 확신에서부터 비롯되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구원의 즐거움이 과연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가 그것이 오진이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기뻐하지 않을 분이 계십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의 자녀가 납치되었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여러분의 품에 확실하게 안겼을 때 안도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분이 계십니까? 거듭되는 사업 실패로 영구 파산 상태가 되었는데 채권자가 그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앞으로 살아갈 생활비까지 매달 입금시켜주겠다고 약속할 때 감사, 감격하지 않을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성도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확정하셨는데 이 은혜를 입은 성도는 얼마나 기뻐야 되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입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는데 성도는 이 사죄의 은총에 얼마나 감격하며 그 사유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이 우울증이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코로나 블루가 만연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죄 바이러스가 새 언약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사라지고 또 다시는 재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써 이 사제의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시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등촌교구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이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떤 질병에 따른 증상들을 하나하나 체크해봄으로써 자신이 그 질병에 걸렸는지 확인하듯이 오늘 주신 이 새 언약의 특징들을 가지고 각자의 영적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백성은 결코 불신자처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무감각하거나 통나무처럼 무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새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는 결코 수동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새 언약 밖의 백성들은 아까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럴 마음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속박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 언약 백성은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원하신다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자발성을 소유하고 있고 진리에 순종하며 살 때가 가장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새 언약 백성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직접적이며 명료한 지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박사학위가 여럿 있고 성경 백독을 해도 새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비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문자를 모르는 문맹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내주함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명료한 지식을 소유하고 됩니다. 그러나 이때의 명료한 지식은 결코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는 차가운 지식은 아닙니다. 이 지식은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삶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지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명료한 지식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샘물이 됩니다. 성도가 그 샘물 깊은 데서 퍼올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통해 다시는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사죄 사면을 확신하며 사죄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북한을 향해 괴뢰 집단, 공산 집단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북한으로 바꾸기로 한 것처럼 이 시대의 강단에서는 가뜩이나 한 주를 힘들게 살고 온 성도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반감을 갖게 한다는 이유로 죄 문제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백성은 죄 혹은 죄인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피하면서 그래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받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 그런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나의 구주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리고 그 구세주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재판장께서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이 복음을 듣고 또 들을 때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 직접적이며 명료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사제의 확신과 그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옛 언약의 온전한 실체이자 마침으로 주어진 이 새 언약의 더 선명하고 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코로나19를 밟고 서서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